안녕하세요. 메이커 솔리드입니다. 퓨전 360으로 모델링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문제풀이입니다. 실기 시험에 대한 안내와 공개 도면은 Q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QNET 접속, 자료실, 공개 문제, 검색에서 프린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2022년도로 들어가시면 2022년 반 공개 문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부터 19, 20, 21번 3개의 도면이 추가되고 공개 도면의 모든 치수가 삭제되었는데요. 그래서 도면 18번까지는 원래부터 치수가 들어가 있었던 2021년 반 공개 도면으로 공부하시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PDF 파일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습니다. 이 영상은 퓨전 360의 기본적인 내용, 특히 스케치 작성과 수정, 스케치 구속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신다고 보고 진행하기 때문에 기초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기초가 필요하신 분은 아이솔리드 유튜브 채널의 메이커를 위한 퓨전 360 모델링에서 스케치 부분만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은 Preference, General에서 User Language는 English, 영문판으로 합니다. 한글판은 파일 엑스포트에서 종종 오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실기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 권합니다. 디폴트 모델링 오리엔테이션은 Z-Up입니다. 디자인에서 표시한 두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켜줍니다. 디폴트 유닛은 밀리미터입니다. 일반적인 어셈블 디자인이라면 먼저 필요한 컴포넌트를 각각 만들어 두고 각 파츠에서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만 아직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바디 레벨에서 미리 어셈블된 상태로 모델링을 하고 마지막에 컴포넌트로 전환하는 걸로 진행합니다. 조인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영상의 문제풀이에서 조립공차는 스케치가 아닌 바디 레벨에서 작업하고 크기는 한쪽에서 0.5mm, 양쪽에서 1mm로 줘서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영상에서 설명하는 모델링은 제가 풀어본 한 가지 방법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모델링 과정에 정답이 따로 있을 수도 없고요. 그대로 따라하기로 끝내지 마시고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몰랐던 부분, 쓸만한 부분을 습득하신 후에 자기만의 더 좋은 방법으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새로 추가된 공개 도면 21번입니다. 치수가 빠진 채 공개되었고요. 그래서 꼼꼼히 검토한 후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치수를 적용한 도면으로 다시 만들었으며 형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시험에 치수가 다르게 나오더라도 문제될 건 없으며 모델링 방법만 잘 이해하신다면 무난히 시험을 치를 수 있겠습니다. 1번, 2번 두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조립된 모양입니다. 모델링 할 때의 방향은 탑,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둬서 도면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떻게 진행하면 될지 계획을 잡도록 하시고요. 맨 아래에 있는 주소도 잘 보셔야 합니다. 먼저 부품 1번입니다. 정면도에서는 좌우가 대칭이고 우측면도에서는 윗부분만 앞뒤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스케치하고 익스트루드 할 때 심메트릭, 대칭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Z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뷰 큐브에서 프론트가 정면으로 보이면 되고요.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동심원을 그려줍니다. 이 서클 3개는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런 위치가 됩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바깥 서클 왼쪽 아래에서 시작해서 사선, 다음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아크, 다음 다시 사선으로 오른쪽 아래까지 연결합니다. 이때 아크 양 끝점에 탄젠트 자동 구속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요. 혹시 빠졌다면 수동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서클 아래쪽에 수직, 수평, 수직으로 그려주고요. 참고로 스케치에 표시된 라운드는 여기서 만들지 않고 나중에 바디 레벨에서 작성합니다. 다음 단축키 T 눌러서 트림이고요. 위쪽에 필요없는 라인을 쭉 드래그해서 지워줍니다. 다음 Create, Slot에서 맨 아래 센터 포인트 아크 슬롯을 실행합니다. 먼저 원점에 스냅하고 다음 양 끝점을 찍고 적당히 벌려서 아크 슬롯을 그려줍니다. 이제 구속 그려줍니다. 먼저 컨센트릭 구속 실행하고 위쪽 아크와 서클을 차례로 찍어서 동심으로 묶어줍니다. 다음 이퀄 구속 실행하고 이 두 개의 라인이 같은 반경이 되도록 차례로 찍어서 묶어줍니다. 다음 전체 스케치가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화면에 표시한 각각의 포인트를 수평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호리존탈 수평 구속 실행하고 포인트를 하나, 둘, 하나, 둘, 또 하나, 둘 찍어서 모두 세 군데 수평 구속을 걸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작성과 필요한 구속 조건은 다 들어갔고요.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 넣어줍니다. 서클의 직경은 7, 위쪽 아크 반경은 10이고요. 나머지 디멘션은 도면을 보면서 쭉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각도 80도는 현재 라인이 없기 때문에 각 포인트를 찍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찍고 80도 넣어주면 네, 다 됐습니다. 브라우저 펼쳐서 완전 구속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서클과 슬롯 바깥의 프로파일 두 개만 선택합니다. 디렉션은 시메트릭으로 매지먼트는 오른쪽 홀 랭스로 하고 도면에서 크기는 16입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스케치를 다시 눈뜨고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로 중간을 깎아냅니다. 프로파일은 서클 바깥 한 개만 선택하고 역시 시메트릭 홀 랭스이고 도면에서 깎아낼 크기는 7입니다. 미리 보기에서 컷 확인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합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프로파일 한 개만 선택하고 뒤쪽으로만 돌출하면 됩니다. 도면에서 크기는 8이고요. 조인으로 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스케치 1눈 감고 다음 라운드 넣어줍니다. 단축키 F 눌러서 필릿이고요. 엣지는 모두 3개를 선택하고 크기는 도면의 주소에서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3입니다. 3 넣어주고 미리 보기에서 문제 없으면 네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도면과 같은 위치에 비번호를 넣어줍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평면은 바디 아래쪽 앞면을 선택합니다. 크리에이트에서 텍스트 실행하고 도면의 위치대로 텍스트 프레임을 만듭니다. 다음 수온 번호를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도면 번호인 21을 넣어주고 아리알, 볼드, 좌우정렬, 상하정렬 맞추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높이를 9로 맞추겠습니다. OK 눌러서 텍스트를 마치고요. 스케치도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프로파일은 텍스트를 선택하고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1 넣어서 음각으로 깎아줍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품 1번 모델링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부품 2번입니다. 좌우 대칭이고 앞뒤로도 대칭이고요. 조립된 구조를 살펴보면 부품 1의 구멍에 부품 2의 축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품 1의 구멍을 기준으로 스케치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 누르고 XZ 평면 선택해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먼저 단축키 P 눌러서 프로젝트고요. Selection Filter는 왼쪽 Specified Entity로 두고 바디 1의 구멍 엣지만 따내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바디 1은 눈을 감아 숨기고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원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수직선 하나, 다음 아래로 수직선 하나 각각 그려줍니다. 그리고 둘 다 선택해서 단축키 X 눌러서 참조선으로 바꿔주고요. 다음 단축키 C 눌러서 서클이고요. 수직선 양 끝에 각각 스냅해서 서클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줍니다. 다음 단축키 L 눌러서 라인이고요. 아래쪽 서클 오른쪽에 스냅한 다음 좌클릭을 유지한 채로 드래그해서 빼내면 탄젠트로 연결된 직선을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선으로 위쪽 서클 오른쪽에 연결하는데 이때 자동 탄젠트 구속이 걸리는 위치를 찾아서 끝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아래 두 개의 자동 탄젠트 구속이 걸려야 하고요. 혹시 빠졌다면 수동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음 도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데 확대해보면 여기 R값이 5인 라운드가 있습니다.
이 라운드가 있어야 아래에 13이라는 치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바디에서 만들면 안 되고 스케치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Modify에서 Fillet 실행하고 포인트를 찍은 다음 R값 5를 넣어줍니다. 다음 구속 조건에서 수평 구속 실행하고 Circle Center와 Round Center를 수평으로 묶어줍니다. 다음 대칭 복사를 합니다. Create에서 Mirror 실행하고 오브젝트는 라인 하나를 더블 클릭해서 연결된 라인을 모두 선택합니다. 미러 라인은 참조선을 찍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단축키 T 눌러서 트림이고요. 위쪽에 필요 없는 라인 두 개를 지워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인 작성과 필요한 구속은 다 들어갔고요. 이제 디멘션 넣어주면 됩니다. 단축키 D 눌러서 디멘션이고요. 위쪽 아크 반경은 3.5. 아래쪽 서클 직경은 6입니다. 각각의 높이는 22, 11이고요. 다음 13을 넣어주는데 이건 양쪽 라운드의 탄젠트 디멘션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 픽, 서클, 아크, 탄젠트로 바꿔주고 양쪽 라운드를 찍고 탄젠트 간격을 13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케치는 다 됐고요. 바디 1 눈떠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네, 완전 구성 확인하고 스케치를 마칩니다.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고요. 서클을 제외한 프로파일 한 개만 선택하고 시메트릭, 홀 랭스로 하고 도면을 보면 길이가 B인데요. 부품 1에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 7입니다. 디스턴스 7 넣어주고 오퍼레이션에서 조인이 아니고 뉴바디로 바꾸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다음 바디 1눈 감고 스케치 3 다시 눈 뜨고요. 단축키 E 눌러서 익스트루드 한번더 합니다. 프로파일은 서클 두 개를 선택하고 역시 시메트릭 홀 랭스로 하고 크기는 도면에서 16입니다. 조인으로 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스케치 3번 눈 감고 모양 확인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부품 2번 모델링도 끝났습니다. 바디 1 눈떠보면 지금 이런 형태인데요. 도면에서는 조립된 모양이 부품 2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축키 M 눌러서 Move고요. Move 타입은 세 번째 로테이트로 하고 바디 2 선택하고 Axis는 축의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면처럼 기울여 주는데 정면도에서 슬롯의 각도가 80도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0도 넣어주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네, 다음 중첩된 부분은 없는지 검사합니다. 인스펙트에서 Interference 실행하고 바디 둘다 선택하고 Compute 눌러보면 네, No Interference, 중첩된 부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됐고요. 부품 1, 2번 둘다 처음부터 조립된 상태로 모델링 했으니까 이미 어셈블리까지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적절한 조립 공차를 주면 됩니다. 도면을 보면 부품 2번의 A, B가 다 있는데요. A는 축의 직경, B는 축이 붙어있는 면의 두께입니다. Modify, Offset Face 실행하고 바디 1은 눈을 감고 축의 옆면과 축이 붙어있는 면을 각각 찍어서 모두 4개의 Face를 선택하고 Offset 크기는 마이너스 0.5 넣어주면 양쪽으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mm가 되고 시험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입니다. OK 눌러서 마치고요. 바디 1 눈뜨고 조립 공차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인스펙트에서 섹션 어널리시스 실행하고 탑에서 단면을 확인하고 다음 프론트에서 확인하고 다음 라이트에서도 확인합니다. 세 방향 모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검사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를 부품으로 전환합니다. 브라우저에서 바디 둘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 눌러서 바디 둘을 모두 개별 컴포넌트로 전환합니다. 컴포넌트 1이 부품 1이 맞는지, 컴포넌트 2가 부품 2가 맞는지 최종 확인합니다. F3D, Step, STL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도면 19번 영상의 뒷부분에 나오는 파일 엑스포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TL 파일을 만들기 전에 최적의 출력을 위한 위치를 잡아주는데요. 여기서는 모델 전체를 그냥 옆으로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M 눌러서 Move고요. Move 타입은 세 번째 Rotate로 하고 둘 다 선택하고 Axis는 축 엣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90도 회전하고 OK 눌러서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프린트 패드와 붙어있는 면이 없이 전부 다 약간 떠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포트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출력과 동작의 안정성 면에서는 이 방향이 제일 나을 것 같고요. 모델 크기가 작아서 충분히 1시간 이내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위한 위치가 결정됐으면 그대로 STL 파일로 저장하면 되고요. 네, 이건 아까의 위치대로 슬라이싱해서 제가 직접 출력하고 후 처리까지 한 건데요. 문제없이 잘 출력되었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네, 2022년도에 새로 추가된 도면 19, 20, 21번 모델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이커 솔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